safe house. All that can't be seen in the daylight. Just to know our heart. When we met, we just fit right. 이게 일을 하면서 진짜 내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이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몸 풀면서 보고 계시겠죠? 긴감기 짠! 제가 수영 레슨 많이 했죠? 맛있어. 이상형이 뭐예요? 브리오쉬 위에 저희가 만든 리코타 치즈. 이거 뭐야? 크리미한 거? 응, 그런 거. 아까 뭐라 얘기했었는데. 그치? 나 못 들었어. 여러분 굿모닝.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 떡국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수도 안 한. 다 먹었어요. 레오산? 아이고 너무 잘하네. 손도 주고.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감자칩에 초콜릿이 묻어있거든요. 근데 뭔가 중독성 있어요. 화장까지 다 하고 이제 옷을 입었는데 오늘 저녁을 밖에서 먹을 거거든요. 꼬치 먹으러 왔어요. 또 하이볼을 시켰어요. 친구가 이 틴트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르크루제. 이거 약간 샤유바 국밥 해먹을 때 딱이지 않아? 예쁘다. 무지개다. 파인드 카푸어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 근데 나 이런 걸로 진짜 좋아하잖아. 굿모닝. 시간이 없어서 샤유바. 지금 시간은 11시 55분입니다. 맛있어. 지금 12시 14분이거든요. 점심으로 콩면 파스타, 엄마가 만드신 토마토 피클이랑 같이. 왜 콩면 어디 샀어? 여기 혼자 주셨잖아. 빈트. 나도 할 수 있는. 우와, 영롱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7시 4분이고 엄마 진짜 맛있는데? 네. 둘이 다리밴드 다 착용해 주시고 키친밴드까지 연결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열고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고 꾹꾹꾹 계속 눌러주실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다리밴드, 티칭밴드, 아침에 먹을 비건쉐이크 샤유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두유가 편의점에 팔겠지만 방금 뷰티컬리에서 제가 시킨 게 도착했거든요. 전원 파우치가 되게 쉽게 쉽게 더러워지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섀도우를. 저 이거 웨이크메이크 섀도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단종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잘 쓰는 건 맨날 단종된단 말이지? 페리페라 이 블러셔 너무 예뻐. 이렇게까지 긁어가면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쓴 거는 거의 얘가 최초인 것 같아. 계속 써요, 계속.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지금 새벽 5시 44분인데 샤유바 먹고 있어. 여러분 제주도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디 체크를 해봅니다. 진짜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진짜 평상시에 운동하고 관리한 게 절대 도망가지 않나 봐요. 핑크토피 위에서 화근을 엄청 열심히 풀어줬어요. 근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게 너무 시원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샤이마 먹으면서 오늘부터 좀 관리를 디톡스 데이로 가보겠습니다. 식단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랑 똑같이 먹는데 한 끼 샤요바, 그리고 두 끼는 좀 클린하게 한식 위주로 먹을 것 같아요. 10시 52분. 촬영 가기 전에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1시 반. 잘 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했고요. 와, 너무 배고파. 점심이랑 동일하게 똑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아, 진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오늘은 하체 집중 루틴으로 골반 천재 매운맛 타고 허벅지를 깎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골반 교정 효과가 올라가고. 오늘 토요일인데 계속 자꾸 핑크 토핑이랑 레드 토핑을 이럴 때라도 좀 진득하니 해서 몸을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이 거치대. 오늘 소리 새끼는 흉모예요, 흉모. 바이러스 장염 진짜 조심하세요. 주말 동안 진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드디어 병원을 갑니다. 체력이 개복치가 됐어. 5일 만에 드디어 정신이 약간 돌아왔고. 우리 뷰링이들 오늘의 코어클럽 나타나가지고 내쉬면서 내리 천천히 천천히 다음으로. 자, 척추뼈 닿지 않게 여덟 아홉. 제가 아파서 소리새끼를 못 찍었거든요. 그리고 살이 진짜 많이 좀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빠진 살은 예쁘게 빠지는 게 아닌데. 다시 오랜만에 맨날 계속 죽 먹다가 샤유바 먹고 비오르 이거 타서 먹으려고요.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아침 일기장 어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고 날짜 쓰는 란이 있고 매일 약간 명언 같은 이 포맷이 마음에 들어서 소리새끼 다시 복귀합니다. 두 번째 끼니 점심은 엄마의 한식. 지금 약간 입이 심심해서 책 읽으면서 먹을 건데. 아침 걷기를 안 하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40분 정도만 걷고 오려고요. 코어힘으로 지금 내 몸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홉, 열, 넷, 다섯, 여섯. 엉덩이 더 뒤로 빼면서 앉으세요. 힘들면서 저 자리 올라가실게요. 어깨 더 끌어내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반씩 올라가실게요.